절반은 실에 이 턱은 친친을 닫고 친친으로 이렇게 당기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. 또 하나의 친친을 이용해서 또 하나는 이 헤어라인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귀뒤에서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줄 수 있는 일로 니은자로 L로 L자로 당겨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이거 잡고 그다음 이거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실을 하나 쓸 거라서 그 실은 여기서 들어 이 귀밑 들어가서 나 들어갔다가 나올 거고 나오는 곳은 보통 이 마리온에 있다면 그냥 저는 그 위에서 아래 3분의 1 지점 두 개를 잡거든요. 그래서 그 두 지점에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. 사실 이보다 뭐 나와야 되느냐 들어가야 되느냐 뭐 말이 많은데요. 사실 안전하게 하려면 이 선 지나지 않는 게 더 피나지 않고 안전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쪽 이 세깅 쳐져 있는 이쪽 부분을 이쪽에서 해주고 아까 들어간 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할 건데 사실 지금 이걸 제가 포인트만 보통 어떻게 잡을 거냐면 한 이렇게 한 4개 넣을 거고요. 이 바로 아래로는 신친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간격 거의 비슷하게 해서 4개를 잡을 거고 입술선 아래 조금 내려오는 건 저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로 갈 거고 보통 여기를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를 채워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길이가 한 보통은 한 우리 실크 오리지널이 밑에가 40, 위에가 60일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한 끝까지 도달하는 실이 한 이 정도는 정말 되어야 뭉쳐서 이 정도 살짝 모양이 잡힐 거예요. 그래서 자입점은 이따가 실제로 대보고 실을 여기 선에 비춰서 여기서 대보고 그때 맞추어서 자입점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. 보통 한 3분의 1 지점보다 좀 위아래로 잡고서 여기서 들어가서 일단 실이 여기서 들어가서 하나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. 그러면 한번 나오는 지점에 저는 어디로 잡냐면 왼쪽으로 가실게요. 그러면 만디 누워서 만디볼 앵글에서 한 5mm에서 1cm 아래쪽 정도로 잡았는데 이 디자인에 또 만디볼 앵글을 얹어서 그리시고 그보다 한 5mm, 1cm 정도 아래에서 나왔다가 이 지점에는 그냥 같은 점을 이용할 거고요. 사실 달라도 됩니다. 뭐 하나는 여기서 나오고 하나는 좀 앞에서 나오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딤플은 적게 만들고 싶어서 이 실은 여기로 여기서도 깊게 걸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. 좋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다 싶을 때 들어가주시면 상태에서 그냥 주저 마시고 바로 들어가 이쪽도 마사지 하실 때 여기를 끝을 눌러서
가능한 긴급 최소로 생기게 하시고요. 마사지를 너무 한꺼번에 확 하지 마시고 이 끝에서 여기만 이렇게 마사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뭉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뭉친 건 다시 한번 뒤로 오게 만들고 뒤로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요. 끝나실 때는 저는 하는 그냥 5mm 정도 좀 더 당긴다고 생각하고 구멍을 좀 4개씩 뚫습니다. 깊게 뚫으시면 이때 피나 버려요. 그래서 그냥 조금만 뚫어도 나중에 캐놀라 다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 아까 정했던 4개 방향대로 갑니다. 이건 진짜 저항이 별로 없어야 돼요. 캐놀라고 서브큐로 서브큐 하단 쪽으로 가면 아프셔요. 네. 빼실 때는 뒤쪽에서 실과 같이 빠져나오지 않게 메이면서 빼시고요. 두 번째 지점을 가겠습니다. 조금 지나갑니다. 하나 더 넣겠습니다. 저희 손으로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얕게 갑니다, 최대한.
끝에 잡으시고. 끝까지 루팅 하셔야 됩니다. 여기 이쪽만 잡으시면 여기 오니까요. 이것까지 뒤까지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. 끝이 되면 밀어 넣으면서 이제 소스 이런 거 소스. 항상 수직으로 들어가서 들어간 곳에서 그 다음에 꺾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최대한 얕게 갑니다. 최대한 얕게. 그리고 항상 가운데 지나칠 수 있으니까요, 중앙 잡고 확인하시고. 살짝만 좀 물어도 좋죠. 왼쪽으로 하실게요. 조금만 더 하실게요. 저도 최대한 실 지나가면 다 보이게 얕게 가십시오. 얕게 가시고. 전 절대 세게 그 과하게 잡아당기지 마십시오. 왜냐면 이렇게 하고 반대편으로 조금 이렇게 또 돌리고 하면 이러면서 그냥 더 당겨져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뭐 더 당겨가지고 세게 잡겠다 하지 않으셔도. 그 원산은 같고요. 제가 여기로 갔고 그거는 길이만 길게 해서 그런 건데. 두 자로 준다나? 이거 원제로입니다. 원제로인가요? 네.
하실 때 자르실 때도 너무 세게 자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만 끝에 나오지만 않게만 잡으시면.